이슈 관리도 쉽고 안전하게 스마트 세이프로 희망이 대답하겠습니다. 벤코프홉 제공입니다. 퀸즈 장로교회가 중국 동포부 설립 10주년을 맞아 주님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저지 필그림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선교적 공동체라는 주제로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뉴욕 권사합창단이 제16회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를 열고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뉴저지 교협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포럼을 열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회식했습니다. 뉴욕 청소년센터가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를 열고 크리스천 차세대 리더를 중심으로 복음의 길을 열리길 기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가을을 흔히 독서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로 전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중국 동포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중국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가 중국교포부 설립 10주년을 맞아 주님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인뿐만 아니라 중국 동포도 늘어나면서 한인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입니다. 퀸즈 장로교회는 지난 2007년 조선족 동포를 위한 중국교포부를 설립하고 조선족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립 10주년을 맞은 중국교포부는 중국어 예배를 세워가는 데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예배는 지난 2년 동안 천여 명이 등록하고 30여 명의 집사를 배출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목사는 지난 8일 흩어진 나그네 복음을 전하네 본향을 향하네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모든 회중마다 손에 손잡고 이 길 잘 가서 복음 전하고 주의 뜻 외치다가 천국에 이르러 이제는 다시 헤어지지 않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 동포들은 이날 다채로운 찬양 무대로 설립 10주년을 감사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청년들의 아름다운 찬양에 이어 한국 전통 무용으로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중국인 교인들도 중국어 찬양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뉴저지 필그림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선교적 공동체라는 주제로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는 필라영생 장로교회 백운영 목사와 뉴저지 초대교회 박형은 목사가 초청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필그림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다시 출발했습니다.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주제로 부흥 집회를 열고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강사로는 필라영생 장로교회 백운영 목사와 뉴저지 초대교회 박형은 목사가 초청됐습니다. 박형은 목사는 하나의 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힘든 길입니다. 고달픈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쫓아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교 부흥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하지만 이 전도라는 것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백운영 목사는 바울의 서신에 나타난 아름다운 교회를 보여주며 교회가 가진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21년, 22년, 앞으로 30년이 되는 그 해까지 여러분이 살려내는 생명들, 예배가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예배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의 기치를 우리 필그림교회를 통하여 높게 드는 그러한 그 귀한 역사들. 1997년 11가정이 모여 처음 예배를 드린 필그림교회는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이웃을 돌보는 커뮤니티 교회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평신도가 사역자로서 소명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죠. 많은 평신도들이 사역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귀한 열매들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필그림교회가 새로운 20년을 향해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뉴욕 권사합창단이 불우웃돕기 자선음악회를 열고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정기음악회는 한국 전통음악의 멋을 가미해 평화를 기원하는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지난 8일 뉴욕 권사합창단의 정기음악회가 열린 뉴욕 효신장로교회. 기도의 어머니 권사들이 모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음악회는 다채로운 무대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았으며 형형색색으로 맞춰 입은 2부에서는 전쟁과 재난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한국 전통 가락에 맞춰 북과 장구가 어우러진 국악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뉴욕 어린이 국악 선교단과 청소년들로 구성된 뿌리울림팀은 전통 무용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IBC 에버그린 합창단은 조국찬과 메들리 등 흥겨운 음악으로 특별 무대를 꾸몄습니다. 합창단은 10년 동안 찬양으로 봉사해온 단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권사합창단은 지난 2001년 월드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는 날 세상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창단됐습니다. 뉴저지 교협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포럼을 열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포럼은 마틴 루터의 개혁정신을 살펴보고 새로운 출발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협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마틴 루터의 개혁정신을 되돌아보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신학대 NITS 데이러빈 총장은 전진을 위한 회상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오늘날 예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빈 총장은 오늘날 예배가 일부 복음주의자들로 인해 재미나 즐거움에 치중하면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oo many in the global evangelical churches today around the world have turned worship into entertainment. Worship has become like something a consumer product that you have to keep the people entertained or else they won't come in. 뉴욕 장신대 임선순 교수는 루터의 이신칭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공적이나 또 우리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루터가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제 주장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동기가 된 거죠. 종교개혁 포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다시금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포럼은 뉴브란스윅 신학교 차재승 교수와 필그림교회 양충길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뉴욕 청소년센터가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를 열고 크리스천 차세대 리더를 중심으로 복음의 길이 열리길 기원했습니다. 미주 사랑의 교회 샘리 전도사는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지난 6일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가 열린 퀸즈 장로교회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기와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할렐루야 대회는 젊은이의 집회답게 화려한 밴드 음악과 조명 그리고 뜨거운 찬양으로 축제를 연상케 했습니다. 크리스천 퍼포먼스 팀 DIM은 가면을 쓰고 화려한 댄스를 선보이며 젊은이답게 열정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익스플리싯입니다.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미주사랑의 교회 세미리 전도사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만이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세상의 빛으로 성장하길 기원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만 받는 것만이 아니고 또 그냥 좋은 행사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본교회로 돌아갈 때 교회들이 살아나는 그런 우리가 또 기적들을 아이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대회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뉴욕수정교회 황영송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1세와 2세를 아우르며 세대를 연결하는 모범적인 이민교회의 모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5세 목회자로 청소년센터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 황 목사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황영송 목사는 세대를 연결하며 1세와 2세가 하나 되는 이민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센터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크리스천 리더 양육에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1세와 2세뿐만 아니라 중국인에 이르기까지 다민족 주님의 교회를 꿈꾸는 황 목사의 비전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민사회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다음 세대와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세, 2세, 3세 사역의 비전과 사명을 함께 나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뉴욕수정교회 황영송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교인 캠페인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 네. 담비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찾아주셔서. 네.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데 1세, 그리고 2세, 3세, 다음 세대와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목사님과 그런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한인 1.5세로서 1세와 2세를 아우르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목회를 하시면서 세대를 연결하는 모범교회다라는 평가도 받고 계시는데 청소년센터를 이끌고 계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네. 것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1세에서 2세 또 교회의 3세로 이어지는 그 이제 세대 교체가 네.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렇게 세대 교체를 하고 있고 또 솔직히 청소년센터도 1.5세 목사가 대표가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어떤 교계의 비영리 단체에서 1.5세 가 대표가 된 건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의 은혜고 그만큼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계에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요. 원래 목사님께서는 청소년 센터 그리고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뭐 제가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네. 청소년 사역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역자는 그 당시에 하여간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아주 소수였죠. 지금은 영어권 사역자들이 그 전보다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또 부족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이스 없이 그냥 청소년들을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 또 영어권들 청년들을 사역한 지 18년이 됐고요. 뭐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앞장서던 일들을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미래니까. 네.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또 교회에 또 사회의 주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되니까는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좀 청소년센터에서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싶으신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지금 청소년센터가 그래도 꾸준히 해온 사역은 청소년 할렐루야 집회고요. 네. 그 다음에 농구대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서 사역자들이 이제 크리스천 클럽을 인도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인데 저희가 정말 더 하고 싶은 건 작은 교회에 청소년 사역자들이나 영어 사역자들이 없는 교회에 대부분이 목회자들의 자녀가 돕다든지 교사로 사역하다든지 아니면 신실한 청년들이 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돕고 있는 그분들을 돕고 싶어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좀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역하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리소스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청소년센터가 허브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상담도 하고
사역 학원도 나가고 집회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나 앞으로 좋은 일꾼들을 세워 나가고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아, 정말 중요하다라고 네. 하시면서 많은 동참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는 청소년 사역을 쭉 하시다가 수정성결교회에서 1세와 2세를 아우르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EM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지금은 한어 목회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네. 좀 어렵진 않으셨는지 어떻게 좀 순종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솔직히 부담이 많았죠.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박수보 목사님, 네. 그때 함께 이제 지금도 뭐 장로님으로 섬기던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 은퇴를 두고 후임자를 찾으실 때 저를 추천을 장로님들이 하셨어요. 근데 뭐 너무 그걸 디테일하게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네. 근데 제가 이제 담임을 하기로 결정한 건 뭐 네. 추천도 있었지만 솔직히 우리 2세들을 위해 담임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제가 헌신을 했죠. 목사님께서 굉장히 덤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것에서 나오는 그 순종의 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중문화를 가지고 이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한어권과 또 영어권의 공존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1세와 2세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희 교회 경우를 보면요. 이제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역자들에게 어떤 큰 틀은 만들어주지만 네. 각 사역자들이 맡은 사역구에 창의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해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역자들이 예를 들어 사무실에 나와 있는 오피스 아워도 플렉스블 하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못 나오는 날은 좀 다른 사람에게 부탁도 하고 그분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 도울 건가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전교인 캠페인입니다. 네. 지금 사순절 기간에 전교인 캠페인을 하는데요. 같은 책을 함께 읽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설교를 하고 우리 영어권, 우리 또 중국어 회중도, 중국어 회중도 똑같이 하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까지 우리 전사님들하고 저하고 설교할 내용들을 미리 함께 나누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 거며 또 소그룹 나눠줘서 4주 하는 기간 4주 소그룹을 모여서 충분한 나눔의 시간을 갖죠. 이제 목사님의 좀 개인적인 얘기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을 하셨잖아요. 아버님도 장로로 섬기시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이제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꿈을 네. 갖게 되셨는지. 예,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하면 가족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의 신앙의 어떤 믿음을 저희 형제들에게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제일 감사를 드리죠. 저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랐어요. 한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 한 장을 읽어야 했고 네. 기도해야 됐고 제가 지금 이제 한옥권 목회를 하면서 알고 있는 찬송가는 가정예배 때 배운 찬송가죠. 13살 때 미국에 왔으니까 가정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찬송가를 익힌 거니까요.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 원래는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네? 정말요? 네. 너무 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동차 디자이너 되는 게 제 꿈이었고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죠. 제가 뭘 하겠다라는 목표가 뚜렷했던지 하나님이 미리 그냥 저를 부르셔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헌신을 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신학 공부하고 이제 목회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1.5세로서 13살 때 좀 예민한 시기에 왔을 것 같은데요. 좀 이민 생활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세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 아픔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크다라는 거죠. God is bigger than yourself라고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볼 때 가정의 환경이나 또는 학교를 진학하는 데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건 그냥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큰 어떤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심어두고 살아가면 그 심은 것은 항상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심겨진 것은 언제 시간이 되면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작은 꿈이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목사님의 삶의 지표가 됐던 성경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청소년 때 이제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성경을 제가 그때 신학을 고한 한 학기 동안 통독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남았던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영어로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so that I may not sin against you. 청년이 어떻게 그 마음의 행실을 깨끗케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뭐 요한복음 15장이나 시편 1편이나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분에게 늘 붙어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제 목회도 그렇고 청소년센터도 그렇고 이끌고 있는 제가 그냥 주님한테 remain in him 그분 안에만 있으면 그게 내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그냥 기대할 뿐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시청자분들도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너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세대 간에 융합되고 건강해져서 우리 한인 이민 목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또 뉴욕 수정교회 또 목사님의 목회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방법무부가 하버드대 소수계 우대 정책에 따른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 역차별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제로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 아시안 단체들은 하버드대를 상대로 입시차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인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계 등 64개 단체가 동참한 이 소송은 하버드대 입시 전형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입시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 차별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인종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소수계 우대 정책이 아시안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교육 전문가들은 소수계 우대 정책이 폐지되면 결국 아시안 학생들도 피해자가 되고 백인 학생들에게만 유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50만 뉴욕 한인사회 최대 축제인 제37회 코리안 퍼레이드가 지난 7일 맨해튼을 코리안 물결로 수놓으며 화려하게 개최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주최하고 뉴욕 한국일보가 주관한 퍼레이드는 오색 빛깔의 꽃차들과 풍물패의 신명나는 연주가 울려 퍼진 가운데
지역 한인회와 문화예술, 향군, 체육, 한국학교 등 한인사회 각계 분야 120여 개의 참가팀이 2시간 동안 장관을 연출하며 한인사회 위상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르 볼모로 국경 장벽 설치를 비롯한 이민 규제 강화를 위한 협상 카드를 연방의회에 내밀면서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의회에 전달된 목록에 따르면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뿐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 제도 개편을 위한 4개의 조치를 포함해 무려 70개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 1만 명과 연방검사 300명, 이민담당판사 370명 등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이민단속법규를 집행하는 인력을 증원해달라는 요구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 요구에 대해 즉각 반대하고 나서면서 다카 보호법안을 위한 이민빅딜도 무산될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뉴욕시의 혼잡세 부과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의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재정을 지원할 방안을 찾을 특별위원회 픽스 NYC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의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대중교통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마련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 활동은 사실상 맨해튼 진입 차량에 일정 수준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혼잡세 부과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017년 본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선거에서는 뉴욕시장과 뉴저지 주지사를 선출하고 뉴저지에서 역대 최다인 20명의 한인이 출마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군소 후보들과의 지지도 격차를 점점 더 벌려나가고 있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플러싱 20선거구의 피터구 의원은 경쟁 후보가 없어 3선을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뉴저지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저지시티 유녀테 시의원의 재선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외에 잉그루드 클립스의 글로리아 오 시의원과 해링턴 파크의 준정 시의원도 재선을 노립니다. 또 포트리의 폴륜 후보와 오라델의 미리암 유 후보는 첫 시의회 입성을 노립니다. 뉴욕 JFK공항의 델타 항공 직원이 게이트에 늦게 도착한 한인 승객들을 늦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고 더 늦게 도착한 백인 승객은 태워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탑승을 거부당한 한인 승객들은 항공사 소비자 센터에 항의했지만 200달러짜리 바우처를 주겠다는 응답만이 왔습니다. 이에 항공사 측에 정식 불평 신고를 접수시켰으며 아직까지는 아무런 해명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가을 일기예보는 오락가락합니다. 가을이지만 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오기도 하고 찬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마음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 조절하기는 어렵지만 믿음 생활만큼은 항상 뜨겁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따뜻하면 내 주변 온도도 올라갈 것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